정의수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가자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의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의원님께 한 말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의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하는 자리인데요. 사실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님께 뜻을 받들어서 그 시민의 고민들을 풀어가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함께 고민하고 열심히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런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조회한 상권과 동의한 세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회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0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탁자에게 부담 및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노인복지관의 설치 기준 및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5조부터 11조까지는 복지관의 운영 위탁 및 지원 그리고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2조 및 제13조는 지도 점검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부침에 있습니다. 신문부문 개조 표현은 이 조례가 전부 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구조례는 첨부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추방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이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본조례는 1996년도에 개정이 돼서 5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이 많이 변화가지고 그리고 시설의 인프라라든지 이웃층의 확대 등 사회 여건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이를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금번에 전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작 2013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건은 2013회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촌공원 내에 위치한 이천 도자기 전시 판매장의 민간 위탁에 대한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 도자기 전시 판매장은 이천 도자문화 홍보와 그리고 관내 도예 업체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판로 운영을 통해 도자 작품 판매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에 도자 관련 전문성은 물론 관내 도예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이천 도자기 공예사업 협동조합의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 운영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 상의 내용은 본 전시 판매장의 1층의 시설에 해당되는데요. 이 시설에서는 관내 도예인의 도자 작품을 상시 전시관으로 운영하고 도자 관련 체험장으로 운영 그리고 도자 관련 제품 판매장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위탁 시설에 대한 대여입니다. 소재지는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 길 308 설봉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318.63평방미터인 2층 건물입니다. 용도는 전신이 판매시설이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위탁 시설은 전체 면적 중 1층에 해당하는 676.77 평방미터에 해당되고 그 용도는 전시장, 판매장, 화장실, 중화물, 창고 등이 있습니다. 건축 용도는 2005년 6월이고요. 민간 위탁 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 방식은 2010 3회의 위탁 조례 근거에서 운영위원회 사전 심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
예산 및 산출 근거는 소요 예산입니다. 총 6,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시 부담금은 3만 원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에 관한 비용이 시에서 부담하고 자부담은 5,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사용료는 임대료 1년간 임대료가 약 465만 3,450원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요.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건물은 2005년 8월부터 2019년까지 2000 조작이 사업 협동조합을 통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근데 2000 도자기 사업 협동조합은 세무 등의 문제로 인해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작년 9월 이후에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20년 9월 2일 2000 도자기 국내 사업 협동조합이 창단되었습니다. 이 조합에서 도자기 전시 판매나 민간 위탁을 요청하였고 그리고 도자기 등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위탁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0 도자문화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안내 도예인 판로 확보 운영 등 도움을 주고자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0 대여분 소송 관련 2000 도자기 사업 협동조합 소유 토지 취득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 도자기 사업 협동조합 대여분 소송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3항 7호 규정에 따라 아래 대상 토지를 취득해서 2000 도자기 예술마을 예술파크의 예스파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류용 강변 여권 조성 등 공공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선 내용은 2018 가합 557 부탈 대여금 소송 관련 도자기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취득권이고요. 대상 토지는 22필지에 19,266평방미터입니다. 중에서 도자 예술마을 구역 내에 6필지 18,279평방미터가 있고요. 2000 도자 예술마을 구역 외에 16필지 987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새로 참고해 주시고 뒷면에 도면을 참고적으로 띄워놨습니다. 6필지는 도자기 사업 협동조합의 소유이고 그리고 그 이외의 필지는 이천시가 5분의 1 그리고 도자기 사업이 합 5분의 4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 허용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면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 도자기 사업 협동조합 소유 토지 6필지 고청리 550, 고청리 557, 552, 556번지 그리고 594에서 590의 2, 총 6필지인데요. 이 부분은 예스파크 내에 체류형 관광여건 개선을 위해서 한우호텔 또는 한우호텔 또는 도자기 축제집이 입주 도예인들의 축제 참여 공간 등 다목적 행사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복합 문화 집회 시설의 부지 그리고 도작 가마터 설치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토지 취득 그 이외에 시의 5분의 1 지분 그리고 조합의 4분의 5 지분이 있는 232회 17회 15필지에 대해서는 예스파크 경계에 위치한 토지로 경관녹지로 지정해서 분리할 계획입니다. 토지취득 토지 소유 사업비는 채권에 의한 상계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8 가합 5798 대여금 소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 2000 도자기 사업 협동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이고요. 도자 예술마을 예술파크 조성시의 토지보상금, 농지전용부담금, 등기수수료 등 2000 도자 사업 협동조합에 지원된 108억 원에 대한 청구소송권입니다. 판결 결과는 2000 도자 사업, 2000 도자 조합이 2000시에게 108억
108억 3,433만 2,050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이천시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 폐지입니다. 판결 선고에 따른 채권 행사 방안에 대한 검토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자체가 경매에 참여해서 약사를 받는 그런 토지 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동안 지자체의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공원 변호사를 통해서 다 이 질의를 해본 결과 가능한 걸로 되었고요. 채권 이수 목적으로 공유재산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재무적 목적으로는 채권 이수 목적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상위 동의안은 단순한 채권 목적이 아니라 대상 토지를 공공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취득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천 씨가 이 경매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는 제3자 경락에 의한 채권 회수 방안에 해당하는 건데 제3자 경락 이후에 배당표에 따른 채권 회수가 가능하긴 하지만 경매 투자자가 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없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번 입찰만 돼도 회수액이 우리한테 부담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때서 넷째 주에 저희 이게 행안부의 요구와 관련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채권에 관리는 지자체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처리해야 하는 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계 법령상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이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건의 경우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짧은 제한 설명 시간에 충분히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대부분 설명을 드리셨을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주로 이 동의안이 공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 이천문화재단 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출범 예정인 이천문화재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2011년에게 본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연금을 사전에 이천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문화재단의 출연금은 74억 5,700만 원입니다. 출연 목적은 이천문화재단의 운영 및 각종 사업의 추진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이천문화재단을 통해서 이천 지역 문화 예술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천 시민의 문화 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예정 사업은 문화 시설 운영 및 관리, 아트홀 시립박물관 소위 역사관이 되겠습니다. 축제 행사 사업의 추진입니다. 도자기 축제, 사회 축제, 조각 심포지움 등의 축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으로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이천문화재단입니다. 일반 현황은 이천 아트홀의 운영 사무실이 있고 조직은 1사무국의 4팀, 정원 33명입니다. 임원은 이사장 1명, 또 이사 10명, 공사 2명입니다.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 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및 사업 수행입니다. 수연 근거는 이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때입니다. 사업의 대응입니다. 총 사업비는 74억 5,700만 원이고요. 이천 문화재단 및 운영, 문화재단의 운영 및 각종 사업을 추진을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21년 추진 예정인 세부 사업비에 대한 74억 5,686만 3천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예산
문화재단 운영을 통해서 이천시 지역 문화의 예술 발전을 지원하고 문화 예술 전문 인력을 활용한 축제 행사 사업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부서 공포 의견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서 이천시 문화 예술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 예술 사업을 집중 육성, 시민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축제 행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이천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조례에 규정된 재단의 각종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문화 예술 도시 이천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의원님들께서 본 출연 계획에 동의해 주시면 첫 출범하는 이천 문화재단이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대대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국지문화재단 수반 조례 한 건과 동의한 세 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화 이천시 누림종합학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국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화 이천시의 노동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국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제 스파크 이게 몇 차 1차이 된 거예요? 아직 경매가 시작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DDR 컨설팅이라는 그 부동산 회사 분양을 대행해 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못 받은 금액이 한 1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제처분을 법원에 신청해서 경매가 지금 시작이 된 거고 아직 한 번도 유찰을 주는 건 아니고 12월에서 1월 사이에 처음으로 이제 이천시에서는 우리가 받아서 지금 계획한 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냥 경매를 놓았을 때는 다른데 다른 업체에서만 이거를 받았을 때 이천시는 뭐 어떤 거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제 다른 데서 받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지? 다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이제 그래서 분홍색 부분에 우리가 일정 부분에 10층, 일정 부분에 20층까지 도자문화시설로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 위에 10층이나 20층짜리 민간인들이 만약에 경매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사업 효과를 최대한으로 낼 수 있도록 크게 짓고 뭐 이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천시에서는 한 2층 정도의 규모로 한우 호텔이나 그에 부합하는 그런 숙박시설, 뭐 테마형 숙박시설 내지는 복합문화 어떤 뭐 축제 공간이나 이런 걸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제재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의 최선의 방법은 저희 행정 목적으로도 활용하고 그러려면 이 부분이 가장 적합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언론에서는 고도 제한을 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층, 1층이나 2층 정도 네. 그 고도 제한을 했을 때 네.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 네. 같이 이철을 못하게 되는 안 하게 되는 거지. 네. 못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미 경매가 시작이 됐거든요. 업무가 절차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지구단위 변경이나 그런 계획을 변경해서 하면 네.
차후에 이천 씨가 그런 이 이미 해놨으면 몰라도 이 그런 거에 휘말릴 수가 있죠. 그런 갈등 분쟁이. 그러면 이천 씨에서 만일 어쨌든 1차든 저렇게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방법을 뭐 휘말리는 건 말리는 거지만 그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긴 네. 하죠. 네.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이천 씨에서는 그런 지금까지 계획이나 어떤 보조 제안 이런 거를 계획을 지금부터 잡아봐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천 씨에서 계획을 이렇게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입찰을 안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휘말리고 이런 부분은 그 이후의 얘기잖아. 근데 이미 분쟁이 된 토지잖아요. 이 토지는 이천 씨에서도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했지만 그 부동산 그 컨설팅 회사 DDR에서도 이천 씨와 부자기 사업협동 조합에 소송을 걸어서 그쪽에서 이천 씨를 상대로 해서는 이천 씨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지만 이천 부자기 조합에서는 19억을 배상해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분쟁이 된 토지라서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하는 부분은 좀 정말 분쟁이 이런 게 크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요거에 대한 추후에 어떤 뭐 그때 가서 일이 그렇게 가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는 우리대로 그런 부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거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안 갖고 그냥 간다면 뭐 이편에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채권 회수하는 방법이 이 경매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냥 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목적으로만 엔지자체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공의 목적을 필요하기도 하고 내세우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너무 여기에다가 모르겠어요. 이제 이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들으면 다른 쪽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하지만 너무 여기에 너무 얽매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지금 여기가 애초 당시에 하고자 하는 거는 도자 쪽으로 해서 활성화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주차장 필요하다고 해서 좁다고 해서 주차장 또 투자하고 계속 여기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지역은 그만큼 소외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짜 하려면 추후에 어떤 시비가 엇갈리더라도 그 계획에 맞게 더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천시에서 저거를 취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던 지금 우리가 요번에도 뭐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트레이닝센터는 뭐 다 뺏겼잖아요. 딴 데를 갔잖아요. 우리가 유치 못했잖아요. 이것도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려면 강하게 해서 우리 이천이가 할 수 있도록 계획한 데를 가고 그렇지 않을까에는 과감히 그냥 놓는 것도 낫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년에 이제 문화재단 수령금도 예산을 보니까 거의 74억 5천 6백 정도 들어가는데 혹시 이 중에 인건비는 얼마 정도 지켜보려고 하신가요? 사실 많은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한 페이지 보시면 운영에 관한 부분이 약간 운영비도 있지만 이천 문화재단 운영, 시립박물관 운영, 아트홀 운영 이렇게 그 부분이 이제 많은 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을 보면 그 예산액이 거의 연봉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근데 뭐 상호간의 노동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제 규정을 따져서 이제 했고요. 여기 이천문화재단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그런 준용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준용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뭐 우리 국장님 과장님보다 더 높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좀 조절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보고소장 진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시무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천시 어린이치과에 탐사 민간 위탁 동향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위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말로 만료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와 2000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침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 현황은 보건소 내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청금문화산업대학에서 위탁하여 센터장 포함 11명이 운영하여 왔습니다. 관내 어린이 급식시설 232개소 중 학교명설 유치원 및 자체관리 어린이집을 제외한 207개소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급식소 내에 어린이, 원장, 종사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영양교육과 급식시설 위생관리 및 안전에 대한 지도변동 등 어린이 건강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주요 정량평가 현황 및 세부 등록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연간 사업비는 5억 1,8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7.5%, 시비 40.5%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2020년 10월 6일 이천시 민간위탁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성성 여부의 심의 결과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으로 의결이 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12월까지 철회를 체결하여 안정적이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위 위탁 내용은 맞춤형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과 위생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치고 대상별 급식교육, 자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용 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해되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성동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민 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6회 이천시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사